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악의 김진아입니다. 오늘 해병대 출신의 그 멋진 남자 오성재 씨를 또 한번 모셨습니다.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영상으로 굉장히 핫했던 걸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될까요? 좋은 뜻으로 핫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역사의식이나 안보의식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서 국가적으로 남북 통일이 되기보다 그에 앞서서 민족적인 정신이 먼저 통일되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올바른 정신을 계승하고 또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감히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핫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자, 제가 놀랐던 부분은요. 아니, 강화도 하게 되면 사실 제가 수도 없이 말을 하지만 제가 나서자라는 곳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섬이었는데, 아니, 그곳에서 근무를 하셨다니 더욱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럼 강화도에는 언제부터 근무를 하신 건지요? 아, 저는 2007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2007년 몇 월이에요? 2007년 제가 아마 8월에 입대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머, 저는 사실 2007년 4월 1일부터 개성시 송도 사범대학에서 그럼 그때 몇 살이었죠? 혹시? 아, 한국에는 그 빠른 연생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네.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89년 2월생이거든요. 아, 네. 제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 20살이지만 저는 19살이었습니다. 아, 19살에 군입대를 하셨구나. 네. 2007년도에 나도 그럼 19살이라는 소리잖아. 근데 저는 이제 90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2007년 저는 졸업을 해서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살짝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19살 때 돼야 졸업을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7살 때 졸업을 해서 이제 군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좀 행복한 셈이네요. 19살에 나갔으니까 그나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강화도에서 근무를 한 청년부대라 그래서 제가 또 놀랐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네. 제가 2018년 국방부 안보교육을 하면서 정신교육 시간에 저는 정훈 장교님들이랑 같이 교육과 관련해서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갔던 곳이 바로 청년부대였습니다. 이제 사진에 띄워놓는 것처럼 그곳에 품 전달로 저희는 갔었습니다. 그때 가서 휴진 장교 너가 챔피언 하면서 막 네, 우리나라 해병대를 아주 한껏도 아주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또 이제 기타 치면서 저희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놀랐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강화도와 연관이 된 청룡부대와 연관이 된 그런 분을 또 이제 우연히 그것도 이제 교육장에서 만난 분이었는데 또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이뤄나가다 보니까 나는 남한에서 실컷 살았고 너는 북한에서 실컷 살았으니까 대화거리가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아, 우리의 대화와 교류와 협력 소통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는구나. 교류 협력 같은 것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은 그래서 하냐 원하지 않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소통과 교류는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올해 7월 달에 강화도에서 탈북자가 다시 월북을 한 사례가 발생했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소견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집에 TV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매스컴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요. 근데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제가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걸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남한이 얼마나 싫었으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아, 그 가족이 그리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다시 입북을 하게 된 분들에 대한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가족이 그리워서 그리고 4%의 비율이었긴 하지만
나만의 적응을 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 이게 교육으로는 될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왜 안 되겠어?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그랬군요. 사실 그것과 관련돼서 저는 아직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저 꺼내지 않고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그 문제만 발생이 한 것은 아니고 연우 문제가 정말 그냥 문제가 아니야. 아, 문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냥 문제도 아닌 인생에서 막 내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을 하고 현타가 오고 그러는데 그런 사건까지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멍 때렸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잠시 더 접어두기로 하고 강화도에서 말이에요. 네. 북한군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혹은 와서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뭐 그런 사건 혹시 뭐 이게 듣고 이러는 거 있나요? 나 그거 되게 궁금하다. 군 생활 하면서는 무용담 같이 많이 들었어요. 무용. 네, 제가 있던 섹터, 제가 있던 소초 주변으로는 유도라는 중립 지역이 있었어요. 어 유도 그 우린 유도섬이라고 그랬는데. 네, 저희도 유도섬이라고 하는데 이제 유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유도의 해병대원들. 정확히 말하면 해병대 수색대죠. 네네네. 네, 해병대 수색대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모가지랑 발목 아래로 다 따가지고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제 그거를 누가요? 그게 북한군의 소행이겠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게 진위 여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댓글 다실 때 아, 핫할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저도 군 생활하면서 그냥 들었던 부분. 그러니까 얼마나 떨었겠어, 솔직히. 거기 수색 나가기만 하면 떨었겠어요, 아주. 아니,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길 제발. 나 헬기 타고 보상휴가 나가고 싶다. 제가 사격을 좀 잘했거든요. 헤드샷 막. 원하는 곳에 조준할 수 있고 조준만 하면 안 되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네, 매길 수 있었어요. 총알을. 이러는 거야? 제 군복무 시절 때 예. 그런 게 있길 바랬는데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 휴가를 나가서 그랬지. 제가 2007년에 입대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2007년이면 이제 제가 이병이었겠죠. 12월 달이었으면. 네네. 그때 한참 핫 이슈가 됐던 총기 피탈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 진짜요? 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은 북한 사람도 아니었고 기순자도 아니었고 그냥 한국 사람이었고 육군 출신이었어요. 아 무서워. 네. 그분이 흰색 SUV 차량을 몰고 와서 근무지로 진입하고 있는 해병대원을 이제 차로 그냥 들이받아 버리는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탄통도 뺏기고 총기도 뺏기고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서 뺏기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저항하면서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한 해병대원은 그걸 꼭 끌어안았었고 그리고 한 해병대원은 개머리판으로 돌려쳤지만 포란도에서 내려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이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칼로 이렇게 찔렀거든요. 그리고 방심한 사이에 칼로 찔림을 당해서 6번인가 7번인가 찔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제가 들은 걸로는. 그리고 머리판 돌린 사람도 등이나 이런 데 칼을 꽂히니까 힘도 많이 빠져 있을 거였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총기랑 탄통을 탈취해가지고 이제 도망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마 그때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근무에 진입되자마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진돗개 발령이 났었어요. 제 데프콘 발령은 훈련 상황이고 진돗개 발령은 실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실제 상황에 발령된 건 이제 그 사건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땀을 쥐고 봤습니다. 사실 저희는
강화도를 마주하고 있는 용산리, 풍덕리, 신성리라던가 신광리, 남포리 이쪽 개풍 방면입니다. 바로 이제 전현지대라고 하죠. 그곳을 갖다. 근데 한국에서 계속 여자들을 파견을 한다. 그걸 갖다 우리는 흔히 뭐라 그러죠? 미인전술이라고 하죠. 키가 165 이상짜리 그 쭉쭉빵빵들이 이제 비키니만 딱 입고 온다는 거예요. 총이나 뭐 이런 걸 들게 되면 뭐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딱 한 상태에서 이게 비수만 이렇게 하나씩 꽂고 온대요. 이렇게 이렇게 든 상태에서 온다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이렇게 해가지고 휙 날려 버리는 거야. 이렇게 휙 휙 아 이거 여기다 하면 안 되겠지?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던진다는 거야. 근데 던지는데 얘가 어디 들어가서 박히냐? 우리가 흔히 이제 자동보 38 자동보 총이라고 북한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그 경보라 그러지요. 이렇게 딱 총을 쥐게 되면요, 걸어서 이렇게 쥐는 거랑 있고 어깨 총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흔히 걸어서 많이 해요. 사격 준비지. 근데 여기 이렇게 탄통이 있고 이렇게 그 총탁이 있잖아요. 그 총탁에 와서 이 비수가 이게 딱 내리꽂혔을 때 1cm가 들어와서 박힌대요. 그 비수가 이렇게 팍 떨린대요. 막 이렇게 해서 딱 박힌대요. 그 총탁이 뭔지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탄탄한 박달나무. 그거로 됐는데 이렇게 탁탁탁 떨리는 거야. 그래서 근무를 설 때는 이 총탁을 무조건 가슴에서 떨어진 간에 들어와서 거기에 위치를 하게 됐대요. 그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오빠 막 이러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은 또 어떻습니까? 10년 동안요 군복무를 하면서 10년 동안 거길 못 가요. 휴가 같은 게 엄연하게는 군법에 다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만 오고 가고 한 달 동안이 이 진절이 나죠,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못 갑니다. 그걸. 표창 휴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근데 유명 무실이죠, 이게 완전.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경계 근무소는데 올라오는 사람이 보니까 여자야. 근데 그 여자도 일반 여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오빠 하니까 헬렐레 해서 바라보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입꼬리가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때도 분명하게 이렇게 섰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 그런데 그 구령에 따라서 우리는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다 똑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알아듣고 거기 그 상태에서 던지는 거죠. 순식간에 확 던지는데 여기 와서 팍 박히는데 간에 박혔다 뽑히게 되면요 구멍만 뻥 나있을 따름이지 그냥 그 즉시에서 사살이래요 그게. 그래서 우리 왜 간이 굳어지는 거 어떻게 못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강화도에서 들어오는 그쪽.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 학교 때에도요 학교 시절에 이제 밤중에 잘 나다니질 못했어요. 왜? 바로 그런 것들이 계속 무용담이 아니고 실제로도 있었대요. 그렇게 해서 그 여자 하나가 한 개 중대를 다 사살해버리고 된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변을 보다가 그렇게 다 죽이고 나가다가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던졌는데 여기 와서 박히지 않고 총탁에 와서 푹 박혔대요. 그래서 그 상태를 두고 생포를 했대요. 여자를 생포해가지고 끌고 들어가니까 조국에서 똥 싸던 사람을 영웅 칭호를 준 거예요. 간첩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같이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 여자인 지금 남한 여자다 라고 뭐 거기서는 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냐 남자를 선택을 하니까 똥사던 남자하고 살게 되랬대.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고 아무튼 되게 무서운 그런 강화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말이 제일 길었던 것 같은데 다시 총을 잡고 서라 그러면 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요? 저는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 그리고 그 안에는 해병대 출신 선배님들도 계실 수 있고 네. 후배님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해병대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UDT나 이제 UDU 북파 공작을 위한 나 지금 북파 공작 누가 내보내주면 좋겠다. 나도 특수 살상 임무를 띤 특수전 부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나 할머니의 극심한 반대로 저 UDT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군대밥 4년 얘기하시면서 넌 꿈이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 맞췄어요. 그래서 저 정보사령부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그것도 똑같이 그건 좀 더하지 않냐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해병대 수색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시더라고요. 할머니 왜 우세요 이러니까 해병대 수색대는 안 좋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하다.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네. 갔던 게 해병대였어요. 많이 제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저는 다시 군 생활을 하냐, 이 시점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30대가 지나서 군대 다시 재입대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나이는 군 입대 불가능한 나이. 예, 다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좀 씁쓸하긴 한데. 만약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다시 총대 메고 싶습니다. 그때 너무 좋았고 해보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고 그때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시점에서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지금 23개월, 22개월, 지금 16개월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군복무가. 그런데 그것조차도 가기 싫다. 제가 고등학교랑 나가보게 되면 아, 군대 나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봤을 때 북한군은 여전히 10년 내지 13년, 심지어 여성까지도 의무병력제로 6년 내지 8년입니다.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그렇게 짧고 북한군은 그냥 긴 롱타임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구독자님들 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께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절충해서 말씀드려보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모든 부분까지 케어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인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2년이었어요. 정확하게 딱 2년.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1년 8개월로 알고 있어요. 18개월이 아니고요? 1년 8개월. 아, 1년 8개월인가? 네. 그래도 20개월? 20개월이네요. 20개월. 그래야 4개월 잘 받았는데 뭐 네. 그거 가지고 야.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18개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2년도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군대에 좀 적응을 해서 할 만하다 싶다 할 때에 전역을 해버려서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대 입장에서는 중요한 지원을 하나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단 한 사람만 놓치는 게 아니라 여러 명, 그때 당시에 같이 입대했던 동기생들이 전부 다 싹을 잃어 집에 가버리는 거니까 그 얼마나 낭비겠어요. 그럼 또 그마마한 자원을 투자시켜서 또 그렇게 길러놓고 길러놔야 되는데 아...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연수가 짧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수가 짧아졌어요. 24개월이었는데 23개월, 22개월, 21개월, 20개월, 19개월, 18개월 이렇게 짧아졌으면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이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왜 못하죠? 왜냐하면 이 교차 기간이 짧아졌다. 그렇죠. 그렇지. 더 앞당겨졌으니까 그만큼 투입이 더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청년들을 위한다면 2년이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래도 3년은 해야 되지 않나. 전력화를 위해서는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해도 저는 관계없을 것 같아요. 군인이었다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애초부터 부사관 이상으로 가고 싶었으니까 한국에서 부사관은 이제 4년 동안 군복무를 하거든요. 혹시 군인 직함이 뭐에 제대됐어요? 병장으로 전역을 했어요. 병장님. 네. 충성. 이렇게 해야 되나? 필승. 그렇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려 봤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대학교 갈 때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 입사할 때 군대에 갔다 온 게 좀 더 가산 점수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많은 여성분들께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가나 듣기 싫어합니까? 뭐, 정말 네, 그게 이제 양성평등이 아니다, 차별이다 이제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러면 여성분들도 남성평등을 주장하셨으니까 북한처럼 같이 군대를 가면 됩니다. 근데 그걸 또 싫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절충해서 남자들이 군대가 있는 기간 동안 똑같이 20살부터 8개월, 뭐 20개월, 24개월 그 군복무하는 기간 동안 세금을 좀 더 내면 됩니다. 제가 저도 많이 알게요. 걱정 마시고요. 우와, 갑자기 말할까. 아니, 그렇게 하니까 졸지에 본인이 되게 애국자 같습니다. 오성재 씨가. 근데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있죠? 예, 잘 내고 있고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사격 못하는 군인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너는 국민의 혈세를 좀 먹는 쓰레기다. 그렇게 저희가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총을 잘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잘 써야지만 내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 남한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자리 잡아가게 되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 내가 국민의 혈세로 이 남한 땅까지 도망왔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푸르러 설레는 조국 산천에 쉬머 가꾼 한 그루 나무도 없이 참다운 애국을 어이 말하랴. 그 어이 말을 하랴. 동무여 더운 땀이 땅에 바쳐 내 조국 빛내는 보람찬 길에 조국이 어려운 길을 걸을 때 앞장서자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청춘으로서 또 이제 열심히 이제 살아가가 있고 정신과 마인드를 좀 더 남한화시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좀먹는 세력들과 끝까지 싸워볼라 합니다. 또 농담 겸 진담 겸 했는데 여러분 그냥 저희들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 댓글에 또 아주 장황하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러지 마시고요. 다 어차피 우리 같은 하늘 아래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후배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한번 잘 살아볼랍니다. 성재 씨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지난번에 댓글을 보니까 그 제가 잠재적 적대 세력으로 미국을 거론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가장 크게 작용했던 부분이 현재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관한 부분인데 현재 미국은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바마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 들어설 때마다 이제 그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미국도 한반도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남한이 평화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그리고 남한이 주도가 되어져서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원하고 있고 거기에 미국이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상황이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잠재적 적대세력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한국은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근데 미국이 현상 유지를 계속 원한다면 통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은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을 특수성으로 계속해서 한국에 주둔해 있으면서 군사 비용을 한국에 지출하기를 원하고 한국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패권을 잡기를 원하고 있는데 한국이 통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미국은 좀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함 남한이 북한과 평화 통일을 하더라도 미국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많은 것들이. 다시 말해서 미국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통일을 반대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적대시해야 하지 않나. 군사 전력적인 측면에서 예 맞습니다. 천조국이죠. 매년 천조 이상을 지출하기 때문에 군사 강국 1위부터 8위까지가 다 합쳐서 미국하고 붙어봐도 군사 비용 지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못 미치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OECD 국가뿐만 아니라 강대국이라 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힘을 합쳐서 미국 하나라고 붙여도
안 됩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거 가당치도 않은 소리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저도 이제 이해를 한 게 우리의 힘으로 자립적인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이 아닌 그 누군가에게 잠재 세력에 의해 가지고 하고 그들의 통제 권한에 든다 하게 되면 이것 역시 적대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문제를 놓고 본다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라던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북한의 한반도 정책,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책 이건 자기네만이 주도하고 있는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북한 내부에서는 정확히 말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해서 중국 분들과도 또 이제 갈등이 될 수 있고 언젠가는 또 책임이라는 이게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정확히 들은 게 우리의 백년 숙적은 미제이지만 천년 숙적은 중국이다 이런 말을 북한에서 정확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받았을 때 북한 역시도 중국을 우방국으로 북한에서 조국의방 전쟁이라고 하는 이 6.25 한반도 전쟁 시기에 우방국이라고 하는 중국조차까지도 이렇게 대내의 한함에서는 그런 식으로 다 교육을 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잡고 나가야 하는 민족적인 그런 안보 정책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 마무리로 가면서 왜 이렇게 화끈하게 날아오는지 꼭 해보고 싶었던 말이었고요. 제가 네. 가슴속에 크게 품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부대 삼았다. 우리 모두가 역사를 등한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봤습니다. 아직까지 핫했던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